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뭐 한 280분이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거의 뭐 그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잘 들리세요? 뒤에 계신 분들? 아, 그래요? 예. 자, 오늘 저희 앞에 자리 맞습니다. 앞쪽으로 오셔도 돼요. 네. 하는 금요 강좌 그 주제는 보시다시피 그 글로벌 협력 시대를 위한 한국은행 역할 및 전망인데요. 아, 제목은 좀 거창하긴 한데 그 주요 내용은 그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소개와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참여하고 있는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소개 위주로 아, 좀 뭐 이렇게 들으시기에 편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사실 그 제가 생각했던 키워드는 그 여러분들 뭐 아실 텐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그런 말이 있죠. 이 국제기구들이 그 생긴 그 배경들을, 뭐, 물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배경들을 살펴보면, 분쟁이나 뭐 갈등,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어떤 경제 실패, 이런 것들로부터 사실은 국제기구들이 새롭게 창설되고,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협력 관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우리 인류가 정말 그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계속 어리석게 경험을 통해서만 계속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런 저의 그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그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이 국제협력 업무라는 게 중앙은행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는 아닌데 최근에 그 이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그 중요성은 상당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그 언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저희가 주요국들과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 수합을 체결했다는 뭐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 저희 나라의 지금 그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을 그 감안해 볼 때 국제 협력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그 비중이 그리고 중요성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커져왔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중앙은행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통화 수합과 관련된 그 내용은 금년도 하는 금요 강좌에 새롭게 추가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강의를 그 들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통화 수업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요 그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기엔 UN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그 기구가 아니고 제가 오늘 다루게 될 그 국제기구들은 국제금융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금융기구와 국제기구는 근본적으로 금융기능을 하고 있느냐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금융기구라는 게 사실은 주요 기능은 금융지원기능입니다. 금융지원기능 또는 그 금융과 관련된 어떤 그 규제나 이런 협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 여부를 가지고 국제기구냐 국제금융기구냐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데
국제금융기구를 또 굳이 분류하자면 국제통화기구, 그 다음에 개발금융기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구는 국제통화제도를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금융기구는 저소득 국가, 뭐 개발도상 국가들의 그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느냐 이런 그 기능 여부에 따라서 개발금융기구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제회의체라는 것은 국제기구처럼 이렇게 조약이나 공식적인 어떤 조직이 없이 그냥 그 협의체로서 그런 역할을 하느냐 하는다는 점에서 국제기구와는 좀 구분해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 제가 구분해 놓은 이 그 구분은 뭐 공식적인 분류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서 제가 그냥 그 편의상 분류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IMF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그 흔히 그 뭐 잘 알고 있는 그 친숙하게 알고 있는 기구죠. 여러분들 뭐 IMF 하면 뭐 우리 그 외환 위기를 먼저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사실 IMF의 그 설립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설립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선 먼저 그 세계 1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연합국과 패전국들 간에 이제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파리에서 그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데 파리의 그 주요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파리 내의 주요 그 시설에서 이제 그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약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이제 독일과의 그 패전 그 배상 문제를 주로 다뤘던 그 회의인데 이게 지금 그 베르사유 조약 때 지금 사인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요 앉아서 사인하고 있는 사람이 요하네스 베리라고 하는 그 독일의 그 당시로 말하면 뭐 외무장관 정도 되겠네요. 외무장관. 그리고 화면이 좀 뭐 이렇게 선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 사람이 이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그다음에 여기 뭐 영국 대표, 프랑스 대표 다 이렇게 앞에 앉아 있죠. 근데 이 베르사유 조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전쟁 배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피해를 다 배상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전쟁을 일으킨 전쟁을 주모한 국가의 모든 책임을 당연히 그 부여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가해진 그 배상 책임이 너무 가했다는 것이 그 후에 너무 과한 그 배상 책임을 물렸다는 것이 그 후에 그 평가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 그 맡겨진 독일의 그 배상 책임 규모가 330억 달러였는데 그 330억 달러라는 규모가 그 당시 독일의 전체 국민소득의 연간 국민소득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언뜻 잘, 그 얼마나 큰 금액인지 잘 그 비교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IMF 위기가 왔을 때 저희 나라의 국민소득이 5,500억 달러였어요. 연간 국민소득이 5,500억 달러였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총 외채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지금 독일은 자기네 국민소득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그 지금 부채를 결국은 부채죠. 그게 책임이라는 게 부채를 지금 받은 건데 부과받은 건데 우리가 IMF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국민소득에 얼마 정도의 그때 부채가 있었을까요? 3분의 1도 안 됐어요. 3분의 1도. 그 당시 IMF 부채.
그거는 이제 단기 부채, 장기 부채 다 합한 거. 단기 부채만 따지면은 그 부채의 반밖에 안 되죠. 그런데도 저희는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은 자기 국민 소득의 두 배에 해당하는 부채를 부과받았으니까 아무리 전쟁에 대한 피해지만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결국 독일은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그 이 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아, 도저히 못 갚겠다. 뭐 당연한 결과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연합국이었던 프랑스가 저 독일 요 루루 지방을 요 루루 지방은 그 당시 독일의 그 주요 철강 공업 지대입니다. 지금도 뭐 그 많이 남아 있지만 그 공업 그 저기 시설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당시 주요 그 공업 지역이었는데 저기를 강제 점령을 해서 그쪽에서 나는 석탄들을 다 이렇게 강탈을 해가죠. 이게 마치 개인들하고 똑같습니다. 개인들하고. 개인들이 이제 내가 빚을 지고 나 빚 못 갚겠다고 하면은 빚쟁이들이 집에 가서 뭐 텔레비 들고 나오고 막 이러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루 지역에 있는 석탄 회사 노동자들, 석탄 회사를 하는 사람들, 뭐 철강 회사 이런 사람들이 뭐 이제 다 이제 그런 그 이 강제 점령을 당하면서 이제 그 다 빼앗기는데 독일 정부에서 사실 독일 정부는 자기네 국민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은 화폐를 발행을 해서 그 루루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돈을 이렇게 배상금을 줍니다. 독일 정부에서 화폐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화폐를 상당히 많이 발행을 해서 뿌렸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그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출해가 됩니다. 화폐의 과도한 발행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독일 마르크가 얼마나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가격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저기 그 이 돈을 벽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벽지로. 벽지 값보다 돈이 더 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이런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니까 주변국까지 인플레이션이 전이가 되겠죠. 독일에서는 실업률 높아지고 당연히 경기는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변국까지 확산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제2차 대전의 사실은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국제 간의 이런 협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연합국이. 연합국이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이제 독일을 놓고 다시 이제 전쟁 피해에 대한 이제 보상 협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브레튼 우주 회의는 지금 저 뉴 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주 지역의 호텔에서 했던 회의 이름이 브레튼 우주 회의입니다. 브레튼 우주 회의는 전쟁 배상 회의는 아니었어요. 전쟁 배상 회의는 아니고 브레튼 우주의 주요 내용은 오히려 국제 이런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하는데 저 브레튼 우주 체제가 되기 전에 유럽 국가들,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주요 통화들이 금태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화를 가져가면 중앙은행에서 금을 주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국제 수지 경쟁이 상당히 그 심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국제 수지 적자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제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네 나라 통화를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억지로. 지금처럼 뭐 이런 그 시장에서 공정환율로 이렇게 돼가지고 경쟁환율로 자유변동해서 이렇게 환율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국가가 고시를 하는 환율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가 자기네 나라의 통화를 무리하게 평가절하를 시키면 그게 서로 경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쟁이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사실은 1차 세계 대전 있기 전부터. 그런 식으로 그 국제 간의 그 환율 일종의 전쟁이죠. 환율 전쟁이나 이런 상황들이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계속 우리가 묵과할 것이냐라는 어떤 그 의문이 생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걸 다 공감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브레튼 우즈 회의는 국제금융 시스템의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영국의 그 유명한 그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제 제안을 하나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재무장관인 그 화이트 씨가 그 화이트가 그 하나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케인즈 안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별도의 세계 중앙은행을 하나 세워서 이 그 독립된 이 세계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통화를 발행해서 그 통화를 가지고 각 나라의 국제 수지 조정을 하자. 국제 수지 적자가 생기건 흑자가 생기건 이 중앙은행이 그 부족분을 메워주고 또 남는 거는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케인즈안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일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그 힘이 센 나라는 2차 대전 후에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그렇죠.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그 화이트 안이 이제 그 통과가 되고 그 화이트 안에 의해서 지금 IMF가 이제 창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당시에 IMF가 창설될 때 IMF의 목적은 지금처럼 우리가 IMF 위기 왔을 때처럼 뭐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국제 간의 환율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어요. IMF의 원래 당초의 그 설립 목적은. 예, 물론 그 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이 변하면서 이제 그 IMF의 그 역할도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 IMF는 이제 1945년 미국 워싱턴에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브레튼 우즈 체제가 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아까 그 브레튼 우즈 체제 전에는 주요국 통화들이 모두 금태환을 했는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되면서 금과 교환이 가능한 통화는 미국 달러만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뭐 영국 파운드, 프랑스 뭐 프랑 뭐 일본 옌 이런 것들은 달러하고만 교환 비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통화가 금으로 바꿔지지는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배경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 보시면은 브레튼 우즈 체제가 성립될 때만 해도 미국은 뭐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국이었어요. 무역수지 흑자국이면서 자기 달러만 가지고 금을 태환할 수 있으니까 이런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결국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계속 금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국제 수지, 국제 무역 관계에서 계속 그 흑자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이 그 국제 무역, 국제 통화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의도도 깔려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가지는 않죠. 현실은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그 흑자 이 그 시대도 이제 슬슬 이제 마감을 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줬던 거는 이제 그 월남전이죠.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을 하면서 막대한 전비를 쏟아부으려다 보니까 달러를 뭐 발행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달러가 과도하게 발행되면서 달러가 그 평가 절하가 되고 그다음에 결국 미국
그 수지도 적자로 들어서고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의 그 이 적자 그 구조는 개선이 되고 있지 않죠. 현재까지. 이 그 미국의 그 적자가 계속되면서 달러가 많이 이제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영국 중앙은행이 한 30억 달러를 가지고 그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영국 중앙은행만 그랬겠어요? 이제 주요국 나라에서 이제 그런 요구가 슬슬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금으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달러를 계속 찍는데 금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금태환을 이제 중지하고, 이 이후로 사실 IMF의 사실 원래 본연의 기능은 이제 원래 설립 기능보다는 이제 금융 지원 기능으로 이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IMF의 주요 업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IMF의 주요 업무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서베일런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감시활동인데, 감시활동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좀 그 어감이 그리 좋진 않은데, 뭐 적절한 그 단어가 없네요. 서베일런스와 그다음에 그 금융지원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의 주요 업무는. 먼저 서베일런스 기능은, 뭐 말 그대로 그, 이 회원국들을 그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모니터링 하는 건데, 회원국하고 1대1로 이렇게 서로 모니터링을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 양자간이고, 그 다음에 이 다자간이라는 거는 IMF가 그냥 세계 전망, 뭐 아시아 전망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다수를 놓고 이제 평가하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 정례협의라는 게 있는데, 정례협의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IMF의 방문단이 그 회원국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매년 옵니다. 저희 나라도 매년 와가지고 그 기재부, 뭐 상공부, 한국은행, 그 다음에 뭐 교육부도 가나요? 그 다음에 일반 노동계 인사도 만나고 또 민간 기업도 만나고 다 만나러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IMF 그러면 약간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쭉 오면은 왠지 저건 분명히 협의니까 서로 의논하는 자리인데도 아직 느낌이, 물론 제가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그분들하고 이제 협의하려고 뚝 들어가면은 왠지 뭐 이렇게 그, 조사받는 기분? 뭐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직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글로벌 외환위기 발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이 저게 그 도입됐습니다. 글로벌 위기 이후에, 아, 이 금융부문 그에 대한 그 시스템 뭐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뭐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저게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자간 감시 활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경보 분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저기 그 조기 경보 분석은, 조기 경보 분석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된 저게 그 감시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취약성 분석이라고 해서 취약성 분석은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다음에 신흥시장국에 대한 취약성 분석은 아시아 외환위기,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그 이후 도입됐고, 저소득국 대상 그 취약성 분석은, 좀 더 최근에 도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수준 평가라는 게 있는데, 저 환율 수준 평가는 IMF 내부의 환율 자문 그룹이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공식 평가인데, 아마 저 환율 그 수준 평가가 그 미 재무부에서 이제 그 환율 조작국 평가, 환율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아마 일부 참고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요 업무로서 이제 금융 지원 업무를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금융 지원 업무는 뭐 저희가 워낙 그 잘 알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일반 융자 제도라는 게 있고 위기 예방 융자 제도, 그다음에 특별 융자 제도, 양어성 융자 제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융자 제도의 기본을 말씀드리면 융자 한도가 그 쿼타. 이제 쿼타라는 게 그 IMF의 회원국이 우리가 회사에 이게 출자를 하잖아요. 회사의 주주들이 출자하듯이 IMF 회원국이 IMF에 출자를 합니다. 그 출자 그 한도 그거를 쿼타라고 합니다. 쿼타. 그래서 자기가 출자한 거에 몇 배. 그게 융자 한도입니다. 그리고 융자 방식은 좀 특이한데 뭔가 하면 내가 IMF로부터 돈을 빌릴 때 그냥 IMF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우리나라 원화를 줍니다. IMF에 원화를 주고 그 원화 그러니까 해당액만큼 SDR이나 달러, 주요국 통화를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원화는 사실 국제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원화를 IMF에 주고 달러를 빌려와서 그 달러를 가지고 이제 우리 그 부채를 그 갚는 거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환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달러를 들고 가면 IMF가 갖고 있는 원화를 우리 맡아두고 있던 원화를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IMF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 자금의 변화는 없어요. 자기들이 융자를 했다고 해서 자기들 그 이 재원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감은 어쨌든 간에 그 나라 통화를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이걸 이게 수합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합 방식. 그런데 이제 그 이 IMF의 융자의 이제 그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신용 공유 조건이라는 거죠. 신용 공유 조건이 뭔가면 그 이제 조건부 대출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 대출을 갖다 쓰는 건 좋은데 쓰려면 너희가 어디 어디에 쓸지 얘기해야 되고 이걸 쓰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그 이 그 저기 아껴 쓰고 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를 다 보고해라. 그리고 제대로 우리의 정책 권고 사항을 너희들이 이행하고 있는지까지도 보고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IMF 저희 그 외환위기 당시에 그 저희가 그렇게 그 기업 구조 조정을 많이 했고 그렇게 고금리에 그 다음에 높은 환율을 적용했던 것들이 다 IMF의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IMF가 한국에 상당히 그 타이트한 공유 조건을 제시했어요. 물론 그 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조건이 너무 가혹했다. 나중에 후에 뭐 그런 평가들이 많았지만 또 어떤 뭐 다른 또 시각에서 볼 때는 아마 그 여건 그 상황에서는 아마 그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평가하는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융자 제도라는 게 우리가 IMF 위기 때 받았던 그 대출이 바로 저 일반 융자 제도입니다. 일반 융자 제도라는 건 이제 스탠바이 어레인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스탠바이 어레인지먼트라는 게 뭔가면 그냥 대기성이라는 게 언제든지 원하면 그냥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스탠바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쿼타의 25% 이내는 자유롭게 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회원국들이. 그 다음에 이 스탠바이 어레인지먼트의 한도는 600%인데 6배, 자기 출자금이 6배까지인데 그 25% 이상 600% 이내는 이 바로 그 신용 공유 조건을 이행하는 그걸 전제 조건으로 저걸 쓰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융자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익스텐디드 펀드 퍼실러티라고 해서 이제 확대 신용 제도. 그다음에 위기 예방 융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위기 예방 융자 제도는 그 글로벌 위기 이후에 도입이 됐습니다.
글로벌 위기 이후에 이제 IMF의 금융 지원 제도라는 게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지원 제도가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문제가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이걸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위기 예방 융자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개설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개선해 놓고 내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위기 예방 융자 제도에 그 두 가지 이제 그 대출이 있는데 하나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경제 여건이 건실하고 대출을 받아도 문제 없는 한도를 줘도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들한테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프리코셔너리 앤 리퀴디티 라인은 그 플렉서블 크레딧 라인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정도 건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도 뭐 줄만하다 그런 나라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왜 그러면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왜 건실한 나라인데 왜 이 융자 한도를 받을까요? 그렇죠? 건실한 나라가 왜 융자 한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사실은 원래는 건실한 국에다가 주려는 건 아니었어요. 대출 제도니까. 그런데 왜 건실한 나라로 이렇게 그 조건이 올라갔냐면 이 사전 IMF 대출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 게 그 부정적인 시그널인가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인가요?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뉴트럴한가요?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 뭐 마이너스 통장을 열었다. 부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 여러분들이 무슨 뭐 저기 그 뭐 무슨 뭐 캐시 러시안 캐시 같은 데 가서 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좀 그거는 여러분들 신용에 뭐 마이너스 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반 시중은행에 가서 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용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하지만 IMF 대출은 다르죠. 만약에 어떤 특정 국가가 IMF 대출을 신청했다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그 나라의 신용 등급은 완전히 추락하고 그 나라 채권 가격은 완전히 떨어지고 거의 지금 국가 부도가 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 이 여론이 형성이 되죠. 실제로 그랬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랬어요. IMF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면 저기 나라 좀 망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 사전 융자 제도를 신설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사전 융자 제도를 누가 신청했어. 그래가지고 받았어. 그러면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쟤네 문제 있나 보다. 쟤네 망하려나 보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악영향을 주는 거. 쟤네들 채권 다 회수해야 되고. 쟤네 그 신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IMF에서 그게 아니다. 부실한 나라한테 얘네가 문제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양호한데 예비용으로 주는 거다. 그런 것 때문에 건실한 회원국에 대해서 융자 그 사전 승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데 뭐 일단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이거 뭐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이게 이제 IMF의 그 회원국들의 이쪽이 그러니까 출자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쿼터라는 게 출자금. 이게 출자금 현황이에요. 이게 출자금 현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IMF의 일종의 그 뭐 BS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IMF가 회원국 통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예. 네. 회원국들의 통화를 보유합니다. 뭔가 하면 이 출자금을 낼 때 일부를 자기네 나라 통화로 내게 돼 있어요. IMF에 출자금을 낼 때 뭐 다 달러로 내거나 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출자금 중에 일부를 우리도 출자금 중에 일부를 여기 원화로 여기 갖고 넣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네. 그다음에 이제 금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금이 지금 보면은 IMF가 보유하고 있는 금이 31억이죠? 31억 6,700만 SDR, 뭐 SDR 뭐 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러보다 조금 뭐 환율은 높지만 31억 6,700만 SDR인데
사실은 이거는 장부 가격이에요, 장부 가격. 장부 가격이고, 지금 이 금은 IMF가 지금 몇 년도에 창설됐다고 그랬죠? 45년? 그죠? 어. 그때부터 이제 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격으로 이제 한 거고, 지금은 이 가격이 1000억불이 넘습니다. 얘네 지금 평가. 시세 지금 IMF의 지금 그 현재 시가가 1135억불 정도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금만. 엄청나게 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IMF가. 근데 이제 그 금이 이 1135억불에 해당하는 금이 얼마 정도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희 외환 보유고 중에서 일부를 금으로 갖고 있는데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금이 지금 한 48억불 정도 됩니다. 48억불 정도. 근데 그 금을 대부분 어디에 맡겨놓냐면 그 FRB 뉴욕 금고에 금을 FRB 뉴욕에 있는 금고들은 대부분 다 외국 중앙은행 뭐 이런 기관 이런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 갖고 미국 자체의 금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미국의 금,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포트 녹슨가 뭐 그런 또 다른 데에 있어요. 그 금은. 근데 이 FRB 뉴욕 저도 그 금 투어는 안 해봤는데 이 FRB 뉴욕에 그 이 금 보관 그 금고를 투어를 합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신청하면 그냥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조금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그 국제결제은행을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국제결제은행 BIS는 사실 우리 보통 우리 그냥 일반 국민들하고는 그렇게 친숙한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이 국제결제은행은 사실 중앙은행들의 그 협의체라서 아, 뭐 이렇게 많이 일반에 노출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BIS와 관련돼서 그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이런 중앙은행 간의 협력 포럼이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 그 BIS도 그 1차 대전 때 독일의 그 배상금을 받아서 나눠주고 이런 거 하려고 사실 만든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능은 당연히 없으니까 이제 지급 결제 기구 또는 중앙은행 간의 이제 협력 기구로 남았는데 아, 중앙은행 협력 그 회의체를 1년에 아주 뭐 회의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BIS 회의가. 저희 총재님도 여기 회의를 뭐 1년에 한 6번 정도 가시는데 이 회의가 가장 저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회의들이 많습니다. 이 안에. 아, 그리고 뭐 지급 결제에 관한 업무를 당연히 많이 하겠죠. 국제 결제 은행이니까. 그다음에 그 관련된 조사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 보시면 여기 결제 BIS의 그 5개 그 큰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데는 BCBS하고 CPMI입니다. 나중에 또 별도의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뭐 여기 은행 감독 위원회는 이렇게 뭐 은행 규제나 감독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원회 뭐 금융 시장 및 금융 시스템 안정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지급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는 이제 지급 결제 제도 운영에 대한 뭐 전반적인 연구 그다음에 시장 위원회 외환시장 모니터링하고 그다음 중앙은행 거버넌스 그룹은 중앙은행 그 지배구조에 대한 그 의견을 교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그 이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위원회 중에 하나가 BCBS입니다. BCBS라는 게 이제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인데 여기서 그 은행들한테 가장 그 중요한 감독 그 규제 기준 중에 하나인 바젤 1, 2, 3, 바젤 기준을 여기서 그 이제 체계를 여기서 만드는데요. 이 바젤 기준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 은행들이
하는 그 대부분의 수익 사업이 뭐죠? 대출이죠, 대출. 그죠? 대출. 대출을 하는데 대출이 뭐, 위험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은 위험이 적고, 신용대출은 위험이 높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은행들이 자기 자본에, 내가 갖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얼마나 위험한 대출을 하고 있는지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은행의 위험성을 판단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위험한 대출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그 기준은 이게 무슨 저기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다른 나라는 중앙은행이 감독도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은행 감독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총재가 가서 합의를 한다는 게 감독 기능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합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꼭 지킬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합의인데 내가 나한테 좀 불리하거나 내가 좀 뭐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면 안 지킬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뭐 안 지키는 나라나 안 지키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적어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BCBS에서 합의하는 나라들이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뭐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그 주요국들의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 합의한 거니까 이거를 나 혼자 안 지키겠다 그러면 뭐 개 혼자 이제 뭐 완전히 그 소외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합의를 하되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의를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MF 같은 그런 국제기구도 이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안 따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및 시장 인프라위원회 CPMI라는 게 있는데 아 이거는 뭐 그 이 국제결제은행의 본연의 기능을 위한 겁니다. 그 지급결제 제도 및 운영 전반에 관해서 이제 그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급결제 제도라는 게 사실은 최근에 뭐 향후에도 그렇지만 크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이 어떤 금융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급결제라는 게 사실은 되게 물리적인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컴퓨터 많이 보급되고 또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크게 활동하는 금융기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지급결제의 양이나 뭐 위험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백업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뭐 안전성이나 효율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연구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사실은 이게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준도 만들고 관련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BIS 관련된 거는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세계은행입니다. 자, 세계은행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계은행 갈 때 세계은행이라는 은행은 없습니다. 세계은행이라는 나름 은행이라는 데는 없고 세계은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와 IDA를 합친 걸 세계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IBRD라고 봐야 되겠죠. 세계은행 총재 그러면 IBRD의 총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계은행은 뭐 이 개도국에 대한 장기 개발 자금 지원, 그다음에 IDA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못한 나라들에 대한 그 양호성 자금 지원, 그다음에 기타 기구들은 뭐 투자 용자, 뭐 보증, 그다음에 뭐 어떤
국제 투자 분쟁 중재 뭐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먼저 IBRD를 보시면 IBRD는 역시 그 브레튼 우즈 협의에서 같이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IMF하고 같이 설립이 됐는데 그 보시면 그 중요한 기구들이 다 1945년도에 미국 워싱턴에 설립이 됐죠. 뭐 그 당시에는 뭐 유럽은 다 전쟁이 나서 다 폐허가 됐는데 뭐 저런 국제 기구를 유치할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됐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양대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간 그 상당히 그 중요한 국제 기구들이 다 미국 워싱턴에 이제 설립이 되게 됩니다. 한국은 55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은행 총재는 관례적으로 미국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미국이 IMF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약간의 그 양보를 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재는 계속 미국, IMF는 유럽. 지금 그 IBRD, 즉 그 IDA와 합쳐서 세계은행의 총재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김용이라는 분인데 그분 경력을 보시면 그분 경력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분은 전공을 의대 의학을 전공하셨어요. 의학을. 그러니까는 의학을 전공하시고 WTO 에이즈 국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그 미국 아이비리그 총장까지 하셨어요. 다트머트 유니버시티에서.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신데 그분이 이제 세계은행 총재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한번 연임을 하셔가지고 지금 두 번째 임기 중이십니다. 이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저소득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개발자금하고 이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92년도에 이제 그 융자를 받은 걸 다 이제 갚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외환위기가 왔을 때 잠깐 차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졸업을 하면은 사실 다시 차입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다시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융자 졸업을 할 때 단서 조항으로 모르겠어요. 보통 다른 나라들도 졸업을 할 때 그런 단서 조항을 다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나 자연 재해 뭐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이 오면은 우리가 다시 융자를 받겠다라는 조건을 아마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자금도 다 상환은 하긴 했습니다. 자, 이 IBRD의 그 융자 대상은 보시면은 그 2016년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1165달러를 넘는 나라예요. 넘는 나라.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그 자력이나 경제 수준이 있는 나라죠. 그러면 이거에 미달하는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이 IDA가 융자랍니다. IDA는 이거에 미달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그러면은 이 IDA 융자는 주로 어떤 융자겠어요? IBRD의 융자는 국제시장에서 자금 차입은 가능하지만 아직 그 여력이 없는 나라니까 저리로 줍니다. 저리로 주는데 IDA 융자는 그마저도 안 되는 나라니까 여기는 그냥 그 무상 융자예요. 무상 융자. 그냥 돈 빌려주고 갚든지 안 갚든지 상관없다. 뭐 이런. 아주 낮은 금리로 주든지 그렇습니다. IBRD 융자 규모를 보시면은 90년대까지 증가를 하다가 이제 조금 주춤했죠. 90년대까지 증가를 하다가 주춤하다가 다시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서 조금 늘어나고 이렇게 했죠. 지금까지 나갔던 융자 누적이 한 7천억 달러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그 55년도에 가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55년도에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나면요. 65달러였어요. 65달러. 제가 적어 64달러였네요. 64달러.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는 IBRD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안 좋은 거였겠죠. 아까 보시다시피
IBRD 융자는 어느 정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 수준도 우리는 안 돼서 그 당시에는 IDA 융자를 받았어요. IDA 융자. 그 완전히 그 최빈국 융자예요. 최빈국 무상 막 어? 양화성 융자. 그러다가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하면서 이제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때 이제 IBRD로부터 이제 자금, 야, 너 이제 자금 받아도 된다. 이제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가 융자를 받은 규모가 세계에서 5위에 해당될 줄로 융자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89년도에 졸업을 할 이슈가 제기됐고 95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비로소 전액을 다 상환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IDA는 뭐 사실은 뭐 다 독립된 법인이지만 다 이제 같은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저 완전히 그 최빈국에 대한 그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뭐 무상 또는 그 한 50% 무상 공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보시면은 자 우리가 IDA 차관을 도입했던 그 실적이에요. 예전에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만기가 아직 안 끝난 것들도 많아요. 그렇죠? 아직도 만기가 안 끝났어요. 안 끝났지만 우리가 다 갚았어요. 이거 만기 전에 다 갚았고 당연히 그 차관 도입한 실적이 1억 좀 넘죠, 그죠? 총 차관 도입한 게 1억 넘는데 우리가 출자 출연을 한 게 19억이에요, 19억 여기에 우리가 받은 거에 한 열 몇 배를 출연을 했어요. 아마 IDA 역사 이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자기들이 융자를 받았는데 그 융자의 거의 뭐 20배에 해당하는 걸 그 이상을 출연하고 있는 나라 그걸 다 갚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대단한 그 경제 성장을 이룬 거예요. 사실은 뭐 여러분도 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숫자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개발 금융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뭐 A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하면 이 당시에 뭐 월드뱅크 뭐 IDB 지역 개발 기구가 막 생길 때니까 아시아 쪽에도 우리도 개발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필리핀 마닐라에 이때 왜 필리핀 마닐라에 설립이 됐을까요? 네. 필리핀 이때 자살했습니다. 필리핀이 이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잘 살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에 뭐 체육관도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이때 너희들 체육관 짓는 기술 없지? 우리가 지어줄게.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그다음에 ADB 그 차관도 역시 저희가 뭐 받은 적 있고. 다 상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IDB 그 업무 중에 뭐 보시면은 요 LBL이라는 거는 그 리보베이스 론은 그러니까 그 주요국 통화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컬 커런시 론은 그 우리 그 역내 통화 뭐 그게 뭐 엔이 될 수도 있고 뭐 원화가 될 수도 있고 뭐 베트남 통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DB에서 주식 투자 업무도 합니다. 이게 약간 좀 그 다른 기관하고는 좀 틀린데, 이 주식 투자 업무를 하는 거는 뭐 주식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벌겠다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그 워낙 아시아 지역 쪽에 그 이 금융시장이 좀 낙후되다 보니까 그런 그 금융시장, 채권시장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 ADB가 좀 주식 투자를 그 정책적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부흥개발은행인데 유럽부흥개발은행은 뭐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나오는 기구들은 뭐 잘 들어본 적이 없고 좀 생소하실 것 같긴 한데 그냥 그 뭐 이렇게 편하게 들으세요. 이
EBRD는 조금 이제 스토리가 있는 게 그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 연방이 이제 해체가 되죠. 구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거기에 있던 그 속해 있던 나라들이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제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이전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런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회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내일부터 자본주의 체제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가겠다 그러면 그게 체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소비에트 연방이 급작스럽게 그 해빙 모드로 가서 해체가 됐을 때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선진 유럽 그 주요 국가들이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빨리 만들어졌어요. 이 EBRD는 그 설립 논의가 있고 한 1년 반 정도 만에 만들어졌어요. 상당히 빨리 만들어졌는데 독일이 통일이 언제였죠? 독일 통일이 몇 년도였죠? 독일이 동서독 통일이 네? 그렇죠. 90년. 이 당시에요. 이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막 이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이 상당히 격변기였어요. 그래서 그 동유럽 국가들의 그 사실은 이제 개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EBRD는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사회주의 국가 이전에 있던 나라들을 좀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 쪽으로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이렇게 체제 전환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목적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미주개발은행 역시 뭐 여러분들 뭐 생소하실 텐데 미주개발은행은 남미 국가들 그 경제 사회개발과 지역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그 이것도 설립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나라는 그 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을 좀 늦게 했는데 왜 늦게 했냐면은 저희 정부가 계속 가입 시도는 많이 했는데 그 회원국들이 그쪽 남미 국가들이 좀 반대를 했어요. 그 역외 그러니까 자기 남미 지역이 아니고 역외에서 오는 국가들이 사실은 그 남미 국가들 그 이런 개발 금융에 왜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뭘 뺏어 가려고 들어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거기 우리가 지금 남미 지역의 그 천연 자원 또는 새로운 시장 개척. 아, 물론 우리가 가서 이제 뭐 지원해주고 그쪽 시장도 이제 뭐 발전이 되고 우리도 뭐 서로 이제 상호 혜택을 입는 거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탐탁치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조금 뭐 가입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중남미 지역은 여기 나와 제가 뭐 쓴 것처럼 이런 천연 자원 조달 시장, 그 다음에 또 수출 시장으로서 잠재력이 아주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미주개발은행도 역시 월드뱅크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공사와 기금이 합쳐져서 하나의 그 그룹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그 IDB 회의를 참석을 했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나온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라틴 아메리카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작아서 지금 요게 라틴 아메리카 앤 캐리비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 국가들 요 파란색이 1960년대 그리고 이 빨간색이 2017년을 비교한 건데 뭘 비교했냐면 미국의 그 1인당 그 소득에 우리 그 지역이 얼만큼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을 얼만큼 따라갔느냐 이제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보시면 자 이머징 아시아 뭐 이쪽이죠 동아시아 여기가 60년대에 미국의 11%밖에 안 됐어요. 미국 수준에 미국의 그 1인당 그 소득 수준의 1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17년에 58%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 아메리카는 1960년도에 이머징 아시아의
두 배가 넘었어요. 두 배 가까이 됐어요. 자기들 수준이. 엄청 잘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57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서 그 수준에서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응? 이 사람들의 비교는 어디를 비교하고 있냐면 이머징 아시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니, 이머징 아시아 애들 지금 이렇게 지금 그 50년, 60년의 기간 동안 몇 배 성장할 동안 우리는 뭐 했냐.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여계국들이 모였을 때 회의한 겁니다. 여계국들이. 여계국들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같이 유럽 국가, 그러니까는 영내국 말고 투자자들. 돈을 내는 투자자들을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더 투자를 해달라. 우리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참, 그, 진짜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60년 뒤에 이 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60년 뒤에.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 그 저희 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남미 지역에 나가서 협력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DB도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상당히 그 감사해 하고 있고요. SK에너지, 산업은행, 현대, 한화, 그 다음에 펀드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국제협력 분야가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정부에서 차원에서 협력은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거에 결실을 받는 거는 기업들이 결실을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식민지 국가였다가 거기서 독립을 하면서 자기들이 식민지 그 형태의 그 경제 종속 관계를 좀 청산해보자, 좀 개발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AFDB를 설립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여계국들 가입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어떻게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잘해보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죠,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기금을 별도로 설립을 하고 그러면 요 기금에 좀 투자를 하십시오. 선진국들이나 요 돈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기금을 설립을 하고 결국은 그 기금을 통해서 이제 나 지금은 여기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하긴 했는데,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아직 그렇게 이렇게 성과가 그 두드러진 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입니다. 그 이제 중국이, 향후에 먹거리를 찾으려고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시진핑 주석이 2013년도에 이제 1대1로 구상을 제시하는데, 이 1대1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그런가 하면 1대1로라는 게 아시겠지만 옛날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을 하고, 그 다음에 옛날 그 명나라 그 정화의 원정길로 해상 교역로를 뚫겠다. 이게 지금 정화 항해한 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예. 이게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주변국들이 너무 그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주변국들이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그 나라들이 그렇다고 인프라에 투자할 능력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결국, 그럼 우리가 이 인프라 은행을 설치해서, 그 월드뱅크나 이런 데처럼 돈을 지원해주고 그걸 나중에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실 자본금 천억 달러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국제기구 자본금은 상당히 큰 규모고요. 현재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중국의 그 투표권 비중이 워낙 높아가지고 사실은 뭐 이게 독단적인 운영도 우려된다 이렇게 하지만 맞습니다. 독단적 운영이 우려되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이제 불참을 했죠. 미국과 일본이 지금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가장 뭐 경쟁 상대라고 해야 되나요? 뭐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ADB죠. 아시아 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의 두 그 저기 가장 큰 그 주주가 미국하고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또는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한 패권까지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자기들이 참여하기가 좀 마땅치가 않은 거고 더군다나 아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은 뭐 더더군다나 더 거기에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사실 그 이런 그 아시아 지역 그 협력 그 회의나 기구 회의를 가보면 이제 한중일 항상 그 참석을 해서 보면은 중국과 일본의 알력 관계가 상당히 심합니다. 심해서 이제 한국이 중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끼인 그런 상황이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사실은 그게 이게 중간에 끼어서 골치 아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간에 그 우리가 잘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이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앞으로 좀 국제협력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협력 관계를 그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좀 되게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G20. 이거 G20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금년도 G20 의장국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아, 이게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이제 그 회의를 하면 사실 저희는 되게 힘들어요. 한 이틀에 걸쳐서 가야 됩니다. 여기를 비행기 타고 가도. 이틀에 걸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회의를 하게 되면 참 힘든데 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해야 되니까. 아, 이 G20 회의는 사실 G7에서 제안을 한 거죠. G7 국가에서 제안을 한 건데 G7 국에서 그럼 뭐 이뻐서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경제 규모가 점점 이렇게 위축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1980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G7국과 G7이 아닌 신흥시장국의 그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요 가운데 부분이 신흥시장국입니다. G7은 쪼그라들고 있는데 신흥시장국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G7 입장에서는 경제에서 목소리가 큰 애들을 불러서 같이 얘기해야 되겠다. 야,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이거 백날 이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G7, 아니, 그래서 G20이라는 그 이제 모임을 창설하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시면 이거 국제회의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협의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합의입니다. 합의. 합의니까 강제성은 없지만 안 지키면 왕따 되니까 이제 협의한 내용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러면 G20의 주요 그 이슈는 글로벌 위기 이전에는 뭐 위기 예방 및 대응이었어요. 재밌지 않나요?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하기 전에 위기 예방하고 대응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물론 더 이제 더 좀 강화된 이제 뭐 규제 방안도 도입하고 했지만, 그래요. 뭐 사실 이렇게 아무리 준비하고 해도 뭐 그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G20 그룹은 5개 그룹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장국을 맞습니다. 이렇게 금년에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내년이 일본, 그 다음에 또 사우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회장국을.
그래서 이제 G20 회의는 원래는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만 하려고 했어요. 거기만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 글로벌 위기 터지고 나서 아 이게 여기 중앙은행하고 재무장관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상회의로 확대시킨 거예요.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그래서 이 G20 회의 구조를 보면은 그냥 아주 실무자부터 그냥 이게 체계적으로 쫙 해서 올라갑니다. 실무자 회의 해가지고 여기서 아주 아주 치열한 협의와 그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게 이제 올라가서 정상회의에서 이제 사진 한 방 찍으면 이제 그게 협의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뭐 자세한 내용은 이거는 그냥 그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세안 플러스 3. 자,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그 회의체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먼저 아세안이라는 회의체에서 출발합니다. 아세안. 아세안이 이제 그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Asian Nations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원래 정치, 군사, 경제 목적으로 이제 출발한 건데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아, 자기들 돈도 없는 우리들끼리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한중일을 좀 초대하자. 그래서 한중일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플러스 3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안 플러스 3는 그 뭐 G20랑 유사한 뭐 이렇게 방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아세안 플러스 3 처음에 아세안 국가들이 왜 아세안 그 모임을 했냐면 이 사람들도 뭐 IMF나 뭐 월드뱅크나 다 회원들인데 지분이 되게 작으니까 우리가 뭐 0.1, 0.1 뭐 10명이 있어봐야 이게 안 되니까 야,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그 이렇게 주장을 해보자 해서 사실은 아세안이라는 그룹을 만들게 된 거예요. 국제 회의에서 좀 더 목소리를 좀 크게 내려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외환 위기 이후에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아, 이 아세안 플러스 3가 이게 통화금융협력체제를 상당히 강화합니다. 상당히 강화하는데 그 강화하는 그 세 가지가 바로 요 세 가지 CMIM, AMLO, ABMI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역시 뭐 제일 중요한 건 CMIM이라고 할 수 있겠죠. CMIM. CMIM이라는 게 이제 치앙마이. 치앙마이가 그 도시입니다. 그 캄보디아? 아, 네, 갑자기. 네. 그 도시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해서 우리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서로 돈을 빌려줄 수 있게 그 미리 좀 이렇게 조직을 하자. 그래서 이제 CMIM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중일이 나중에 끼어서 그다음에 그 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해서 지금은 이 자금 지원 규모가 2,400억 달러로 지금 늘어났어요. 2,400억 달러면 상당히 큰 규모죠.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웬만한 국가들이 그 위기가 왔을 때 이 정도 뭐 모르겠어요. 뭐 향후에 어떻게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우리 이게 하신 분들의 어떤 평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이 CMIM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IMF랑 비슷한 구조죠. IMF가 돈을 주기 전에 항상 모니터링을 합니다.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것처럼 여기도 모니터링을 하자 한 거예요. 돈을 그냥 항상 받을 수는 없고 또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위기에 대한 그 시그널을 좀 항상 사전에 좀 이렇게 감시를 하자 해서 설립한 게 그 이 AMLO라는 그 이 기구인데 이게 그 정식으로 국제기구로 이렇게 그 설립을 했습니다. 각 나라들이 다 이거 국회에 비준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국회에 그 동의 얻어가지고 다 비준해가지고 이 암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본드 마켓 이니셔티브라는 거는 뭔가 하면 그 사실 외환위기라는 게 이런 통화 불일치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보통 그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은 그 달러 자금이 이제 조달비용이 싸니까 조달비용 국제시장에서 달러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뭐 빌딩도 지을 수 있고 뭐 아니 뭐 인프라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빚
자기의 부채와 자산이 불일치가 되는 거죠, 통화가.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고 현금화해도 달러 빚을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만들자 해서 그게 이 역내 채권 시장을 좀 활성화하자는 거예요. 역내 채권 시장을 활성화하면 역내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나중에 위기가 생겼을 때 역내 자금을 갚으면 되니까 어? 달러 없어가지고 막 허덕허덕할 필요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시센센터는 뭐 그냥 그 그냥 중앙은행 간의 뭐 조사연수 쪽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설립한 그냥 현립한 기관이고요. 저희 한국은행이 적극 여기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요. 이 기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전문가도 파견하고 연수도 개최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뭐 장시간 그 국제금융기구 관련해서 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기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게 뭐 통화기구, 지원하는 기구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미 가상통화 블록체인에 대한 이슈도 이미 국제기구 차원에서 지금 이미 이슈로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국제기구들 이런 거 하는데 사실 그 한국이 적극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뭐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지긴 했죠. 높아지긴 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뭐 아직은 룰 메이커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 나라가. 물론 이제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는 아주 상당히 그 뭐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이 룰 지금까지 현재도 룰 테이커죠. 저희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어떤 지위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뭐 위상이나 지정학적인 어떤 뭐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1세기 2099년까지죠. 그죠? 2099년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룰 메이커로서 조금 이제는 자리를 좀 우리의 역할을 좀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은 그냥 뭐 말로 뭐 그렇게 될 것 같다 뭐 이거보다 그래도 뭔가 이제 근거가 있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마무리 발언 겸 해서 이제 한 게 제가 최근에 고위 공직자를 역임하셨던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가 상당히 저는 그 공감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메시지가 있는 강의였는데 그분의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민족의 과연 원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거였어요. 그분의 강의의 그 화두는 우리는 과연 누구의 후예냐 우리가 역사적 적어도 뭐 요즘 역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지만 그 단군의 후손들은 백이민족 고요한 아침의 나라 뭐 온순하고 뭐 아니 뭐 이제 농경 민족으로 정착을 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는 뭐 돌고리니 뭐 여진족이니 뭐 이런 몽골 뭐 이런 오랑캐들하고 우리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양반들이다. 이런 우리 민족은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죠? 네. 그죠? 우리가 어디 그 오랑캐랑 우리랑 같은, 응? 근데 과연 우리가 오랑캐랑 전혀 상관없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그때 그 제가 받았던 인프레션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게 뭐 역사적인 그걸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또 개인도 집에 가셔가지고 한국은행 강의 갔더니 우리가 오랑캐 오랑캐 후손인 것 같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분의 강의를 듣고 느꼈던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 오랑캐라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세계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 많은 그 뭐 야사나 정사가 있지만 여러분들 훈족 아시죠? 훈족? 그 사람들이 흉노족이잖아요. 흉노족. 흉노. 우리가 흉노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흉노 훈족인데 훈족들이 그 로마의 대이동을 어? 로마인들의 대이동을 그 이렇게 자극시킨 훈족의 유럽 침략 아니겠어요? 그 훈족들이 우리의 원류일지도 모른다. 아, 우리 조상일지도 모른다. 그게 우리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시는 대로 독일 그 ZDF라는 공영방송에서 94년도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역사적 유물을 보니까 훈족들이 자기들이 유럽에 와서 얼마나 휩쓸고 지나갔어요. 유물을 많이 남겼잖아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유물을 봤는데 자기 나라가 자기 거기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경주 박물관에 가보니까 똑같은 게 있더라 이거야. 아, 이놈들이 같은 놈들이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고는 얘기했어요. 가능성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물론 이 견해는 반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전혀 다르다. 이쪽 그 훈족이나 이쪽 그 기마민족 스키타이 쪽 이쪽하고는 우린 근데 글쎄 뭐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뭐 다양한 시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그런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 역사 국제 사회에서의 지금까지 그 다른 나라가 이루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 거꾸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 민족의 피해 과연 그냥 맨날 농사나 짓고 저기 어? 그 한 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그 조용히 살고 있는 피만 있는 건 아닐 것 같다. 그런 유전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민족 우리가 아까 제가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외운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국제협력이라는 게 사실은 역사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국제기구가 역사의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발판으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마시고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우리가 좀 한층 더 발전되는 또는 더 그 나은 그런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시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제가 강의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편하게 하십시오.